여러분 저 어떻게 헤어냈을지 안 궁금하세요? 아니 그니까 지인님 마스크 무슨 일이에요? 벗을까요? 아 빨리 벗어주세요. 궁금해. 아 진짜 벗어요? 아 빨리 벗어요. 아 벗을게요. 네. 오, 오 웬일이야. 아 부끄러워. 저게 뭐야 나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로 좀 일정하게 이렇게 좀 잡힐 수 있게 네. 조금 더 시원하게 네. 촬영 부분 좀 해결하면서 네. 이렇게 좀 잡아줄 거예요. 네. 뷰에서 촬영한 진입니다. 지금 눈, 코, 앞턱, 사각턱, 지방이식한 지 4주차 되었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2차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뼈에서 눈, 코, 지방 인식 그리고 윤곽한 진이입니다. 진이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너무 잘 지냈어요.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제가 머리띠 엄청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머리띠만 한 10개 산 것 같아요. 깔별로 진짜 다 샀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야, 감사합니다. 아, 범주님 같아. 네. 진짜요? 아까 백성인자로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요. 옛날에는 얼굴이 각이지다 보니까 머리띠를 안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네, 아주 자신있게? 네, 아주 자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은 왜 한 거예요? 눈 같은 경우는 3년 전? 그때 수술을 했었는데 근데 라인도 너무 얇고 한쪽 눈이 풀려가지고 두드리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이제는 절대 풀리지 않겠어요? 아 절개로 해가지고 절대 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진짜 정말 어려지셨어요?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쵸 그쵸? 네. 이게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이 우리 진이님의 나이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 얼굴과 저 분위기가 30대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 네. 좀 부끄럽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던 라인은 어떤 라인이었을까요? 네, 저는 약간 좀 살짝 라인이 두꺼우면서 또렷한 눈매를 갖고 싶었었는데 지금 진짜 제가 딱 원하는 두께예요. 어떻게 수술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수술을 했나요? 근데 제가 지금 수술한 지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수술 방법은 여기 아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술 전에 원장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눈을 시원하게 트여주시고 눈 처진 걸 개선해 주신다고 해주셨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술 후에 만족도나 달라진 점을 조금 언급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눈뿐만이 아니라 눈, 코, 턱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건데 이제 사진 찍을 때 눈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또렷하게 나오니까 인상이 확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더 또렷해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눈 수술 부분에서는 네. 본인의 지금 현재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10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점, 네. 2점씩이나 플러스가 됐어요. 네, 네. 실밥은 언제 풀었을까요?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에 풀었던 걸로 기억해요. 오. 눈 붓기 같은 경우는 1, 2주 정도 뒤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도 2주 정도 뒤부터 했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지인님, 우리 코는 왜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코가 자꾸 뭉툭했었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너는 코가 낮아가지고 눈을 맞아도 코엔 안 떨어지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해. 근데 그때 그냥 다 너무 웃긴 분위기였어가지고 눈 웃으면서 넘어갔었는데 내 코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이 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는 해야겠구나 그때 이제 느꼈어요. 제가 엄청 자연스럽죠 코가. 사실 이제 다른 성형외과를 이제 코 때문에 몇 군데 간 적이 있었는데 코 수술을 하기 힘든 코라고 코 해도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제 얘기해 주셔서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코가 높아져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자연스럽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코 수술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콧대랑 코끝 이제 코 전체적으로 높여주신다고 그때 해주셨어요. 3개월부터는 제 코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그러면 손 제거하기 전에는 느낌이 어땠어요? 제거할 때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수술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코로 숨 못 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거 촬영한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맹세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되게 여러 군데 수술을 했잖아요. 저는 성형하고 나서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면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요. 네.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성형한 거 모르고 이제 친구들 만났을 때 눈은 한 거 같은데 얼굴 달라졌는데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랑 윤곽 수술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과한 것보다 저한테 더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역시 잘
자연스러운 게 최고예요. 네. 한 달째 셀프캠 보니까 붓기가 거의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본인만의 붓기 빼는 비결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한 시간씩 운동했어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걷는 거? 엄청 많이 걸었어요. 네. 근데 회복실에서 엄청 부었었거든요? 저 그때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와, 진짜? 진짜로. 저의 딸 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앞에 두고서? 네, 앞에 두고서 저, 엄마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이제 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일 사진인데 저도 이렇게 붓기가 많이 빠질 줄은 몰랐었어요. 아니, 같은 사람 맞냐고. 그러니까요. 저 한 달 만에 이렇게 쫙 빠지냐고. 제가 체질인가 봐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 네. 윤곽은 수술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아, 윤곽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얼굴에 살도 없고 각이 되게 많이 졌었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별명이 막 해골이라던가 막 안 좋은 별명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형이 좀 많이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다른 수술은 몰라도 윤곽은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보고 어떻게 수술한다라고 하셨어요? 사각턱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듬고 이제 나온 이제 주걱턱 같은 경우는 안으로 집어넣게 이만절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윤곽은 그럼 식사는 네. 언제부터 할 수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죽 먹고 밥은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딱딱한 음식은 한 달 정도 뒤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 지방이식은 왜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해골이란 별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위는 다 쪄도 얼굴에는 살이 안 찌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마랑 이제 눈 밑 꺼진 데랑 이제 팔자주름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지방이식 하고 나니까 얼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붓기인가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 살이 올라가지고 피부 좋아 보이고 볼륨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마를 하니까 앞머리를 처음 길렀는데 이마를 까도 동긋하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길이 네. 더 자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지방이식 하고 네. 나서요 언제쯤 생착이 됐다라고 느꼈어요? 생착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1탄에서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 댓글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니님께서 리액션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밝아진 게 느껴지나 봐요, 영상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가? 이런 정도. 제 리액션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성형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뾰앱을 다운받고 달의 사랑이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 1탄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쪽. 그리고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쪽.